가수님은 맨 처음 도입 부분 음식 소개, 영상 마지막 부분 가수님 뒷이야기, 수상, 경력, 소개 순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잊고 살래요. 가세요 가던 길로, 가던 길로 쭉 가세요. 안녕하세요. 쭉 가세요로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 정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요, 육회 비빔밥입니다. 12위였습니다. 그만큼 벌써 어떤 검증된 가수라는 거죠.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또 벌써 우리 천지 쭉 가세요.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시작. 가던 길로 쭉 가세요. 언제쯤 웃으며 날 볼 수 있을까? 언제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근데 일라 형 그때 형편집됐던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부초 같은 인생이다. 그래? 나 너무 부러워. 부초 같은 인생. 통편집 됐다니까요. 부초 같은 인생. 이 통편집 됐나 했는가. 자, 한번. 어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또 이런 거 같은데. 가만히 나 남자들이 귀찮게 할 텐데. 그 귀찮게는 안 하니까. 앞으로 내 노후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민 중이라 자격증 시험을 내 작년에 준비를 해서 다행히도 합격을 했습니다. 오. 아 웨이브. 오. 오 되는데 뭘? 되네. 어 서서는 되네요. 다행이네요. 다시 한번 중계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50대기 전에 꼭 슬퍼지려 그래. 우리 은정 씨하고 민채 씨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예, 빨리 인기 가수도 돼야 됩니다. 예, 꼭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방송이죠. 처음에 본인 노래? 아, 참 메뉴가 뭐라고요? 오늘의 메뉴는 육회 비빔밥. 육회 비빔밥입니다. 이거 여기까지 하면 돼요? 네, 오늘의 메뉴 육회 비빔밥. 아,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넣으니까. 오늘의 메뉴는 육회 비빔밥입니다. 네. 준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 말대로 입고 살래요. 가세요 가던 길로. 가던 길로 쭉 가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정만 드리고 싶은 트로트 가수 조은정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이민년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맞아요. 네, 다시 하시면 되고 이제 노래를 아, 예. 예, 그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네네. 잠시만요. 왜 마이크를 잡... 마이크 잡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돼요? 네. 네. 하나, 둘, 셋. 오늘의 메뉴는요? 뭐죠? 육회 비빔밥. 여기 오늘의 메뉴는부터 해도 될까요? 네, 그래. 오늘의 메뉴는 육회 비빔밥입니다.